자, 끝으로 오늘의 뉴스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의 뉴스지는 천식 발작으로 고통받다가 숨진 9살 영국 어린이가 대기 오염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인데요. 유가족이 사망 원인을 대기 오염으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한 지 무려 7년 만입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9살의 엘라 키시 데브라 양은 천식 발작 증세로 고통받다가 2013년에 숨졌습니다. 엘라는 런던 남동부의 남부 순환도로에서 약 25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집에서 살았는데요.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엘라는 이 도로를 따라 학교를 오갔습니다. 엘라는 체조대회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건강했지만 숨지기 3년 전인 2010년부터는 천식 발작 증세로 27차례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갈 때마다 폐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2013년 2월 병원에서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2014년 9월 런던 검시관은 엘라의 사인을 급성 호흡부전으로 진단했는데요. 교사 출신인 엘라의 어머니 로사문드는 엘라가 숨질 때까지 대기오염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역 주민이 엘라가 숨질 무렵 이 지역 대기오염이 법적 수치를 넘은 심각한 상태였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사망 원인을 급성 호흡부전 대신 대기오염으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엘라의 집 주변 도로의 공기 중 이산화질소 수치가 2006년에서 2010년에 연간 법정 최대치인 3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을 계속 초과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의 지침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서명운동과 긴 법정투쟁 끝에 법의학 전문가인 필립 빌로우 검시관은 엘라가 과도한 대기오염 영향으로 천식으로 사망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엘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급성 호흡부전, 심각한 천식과 함께 대기오염 노출을 기록하겠다라고 밝혔죠. Yes, this was about my daughter getting air pollution on the death certificate, which we finally have. And we've got the justice for her, which she so deserved. But also, it's about other children still as we walk around our city of high levels of air pollution. 이로써 영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2만 8천 명에서 3만 6천 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이번 결과를 두고 대기오염은 특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공중보건 위기라고 전하면서 런던 시내 배출가스 규제와 같은 정책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또한 엘라의 가족이 겪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